네, 리스토리의 박PD입니다. 오늘은 BMW 99년식 코드명 239523i 차량이 들어왔습니다. 연식이 있으니까 얘는 아내가 조금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보는 이유가 차주분께서는 이 차를 이제 자제분한테 넘겨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가 어디냐면 이 부분, 얘가 이제 오래되면 여기가 이제 A필러죠. 이렇게 A필러 이 부분들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요. 떨어져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천정도 이렇게 안에가 내피가 보이죠. 예전에 다른 차들 뭐 제가 골프나 이런 차들도 많이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어쩔 수 없는 오래된 차들은 숙명입니다. 이게 내려와 있고 이게 뭐 오래돼서 이제 때도 많고 그 다음에 저 뒤쪽, 이 뒤쪽도 지금 다 분리가 됐습니다. 천이. 그리고 얘가 어디가 또 문제냐, 여기 문제라기보다는 얘는 오래 탄 거다 보니까 기어봉도 까진 거 복원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차주분 말로는 여기가 이게 뭐 고질병이라고 하시는데 여기가 이렇게 구멍이 뽕 났어요. 이게 이제 시트 열선을 키면 이게 열 엉따가 너무 강해서 이게 탄다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예, 탔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얘도 여기가 가죽은 아니네요. 요 당시 때 요 옆부분, 옆부분도 이렇게 찢어졌어요. 이렇게 찢어졌고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또 부서졌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교환으로 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제가 요거는 교환하기 위해서 부품을 이렇게 샀어요. 요거는 교환을 할 예정이고 나머지 하나 알아야 돼야 될 게 요렇게 됐네요. 여기 보니까 여기 새 부품은 요 위에 있는 얘를 여기다 껴야 되네요. 요렇게 저기다 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서 다시 한번 보면 예, 여기 이렇게 많이 떨어졌죠. 이렇게 떨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떨어졌고 여기도 분리가 됐고 그래서 가장 유사한 천으로 천정, A필러, B필러, C필러까지 다 작업을 할 예정입니다. 교환할 거 교환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MW 작업 기대해주세요. BMW 523i 99년식 작업이 다 끝났고요. 일단 얘가 가장 크고도 중요했었던 작업이 천정입니다. 이 부분이 다 처지고 오염도 심하고 했었는데 천정을 전체적으로 패브릭을 다 교환을 했어요. 기존 천정을 다 걷어내고 작업을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설명을 드려야 되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쪽이 많이 떴었죠? 떴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소재가 이렇게 가까이 가면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실 텐데 얘가 지금 스웨이드라는 소재입니다. 스웨이드 소재가 왜 이렇지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원래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면할 때는 결대로 움직이는데 얘를 뒤집은 겁니다. 뒤집어서 면이 이렇게 결이 나는 문제들이 없어지고 뒤집으면 일단 또 저 장점이 더 잘 붙어요. 그래서 내구성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 안에 저희가 한 겹을 더 붙였어요. 더 붙이고 특징적으로 여기 보면 이제 손잡이 있는 홈이 있는데 이 홈 깊이가 좀 깊어서 다른 소재로 하면 여기가 좀 뜨는 현상이 있어서 일단 스웨이드로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가장 순정어 비슷한 게 이 스웨이드 거꾸로 뒤집어서 하는 게 가장 순정 같아요. 그리고 이 뒤에서도 이치 깔끔하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A필러 다음에 C필러까지 그래서 천정을 일단 작업을 했고요. 여기까지 이렇게 작업을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컸었던 작업이 여기입니다. 요 옆부분에 여기가 그 시트 열선으로 탔는데 구멍이 좀 심했고 이렇게 탄 흔적이 있어서 지금 여기랑 그 다음에 요 하단 사이드랑 가죽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패턴이 살짝 다른데 최대한 비슷한 가죽으로 해서 일단 요거 잡았고 그 다음에 여기가 부서져 있었죠. 여기 있는 이 부분이 크랙이 좀 심하게 가 있었는데 얘는 지금 새 부품으로 교환을 한 겁니다. 이걸 교환을 한 거고 이건 기존 부품 사용 한 거고 그래서 얘는 교환하는 게 더 낫습니다. 워낙 크랙이 심했고 그 다음에 어디였냐 여기 기어봉 가죽 여기가 많이 해졌었는데 이 엣지 라인이 이쪽도 마찬가지로
다음에 라스트 여기 내가 엄청 보기 싫었는데 여기까지 했어요. 그 외에도 살짝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연식이 있다 보니까 바크로까지가 있다. 시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을 전체적으로 다 잘 했고 이제 출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BMW 523i 99년식 코드명 239 작업 끝! Party till we see the sun, and we won't worry about it.